물고기 중에 정어리, 멸치, 정어, 가다랑어, 고등어, 방어류 등은 무리를 지어다니는데 그 이유는 여러 가지로 알려졌다. 첫째, 포식자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이다. 무리를 지어 상대보다 크게 보이고 피해를 줄이려고 한다. 이것은 대부분의 물고기는 자신보다 큰 상대에겐 달려들지 않는 습성 때문이다. 하지만 천적들은 그 사실을 알고 있는 듯해서 그다지 효과가 없어 보인다. 오히려 모여있어서 더 쉽게 잡히는 약점이 될 수도 있다. 어떤 생물학자는 이때의 물고기들의 움직임이 물이 바깥쪽에 있는 물고기는 포식자의 공격 목표가 되기 때문에 모든 물고기가 안쪽으로 숨으며 살아남기 위해 서로 이기적으로 하는 행동이라고 규정하기도 한다. 어쨌든 혼자 있게 되면 확실한 표적이 되는 데 비해서 무리를 이루면 분명히 살아날 확률은 높아진다. 둘째, 먹이를 효과적으로 잡기 위해서이다. 토끼몰이를 하듯이 많은 동료가 먹이를 동시에 추적하고 단번에 감싸서 잡아먹는 사냥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 방어나 전갱이 등은 무리를 이루면서 멸치떼나 작은 정어리떼를 에워싸며 포위 공격으로 포식을 한다. 셋째, 암수가 만날 기회를 높이기 위해서이다. 번식기에 이성을 구하기 위해 무리를 이루는데 이것은 갑상선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의 영향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한다.